예, 백호 콤보 있어요. 백호 이제 막 16단 콤보 있어. 이게 타탑 탓! 아니 모션도 기억나. 타탑 탓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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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타타타타타! 너네 그리고 추억의 오락실 게임 아니? 일단 이거 알아? 어 아는지 궁금해서 이거 알아? 아니 우리 방에 메탈 슬러그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고. 나 전에 생방에서 이거 했었는데 시청자 20명 나왔어. 나 이거 스팀에서 샀어요 심지어. 그래 그럼 이거는? 이거 알아 너네? 나 이거 존나 잘해 얘들아. 나 이거 원코인으로 마지막 단계 왕까지 간 적 있어. 물론 마지막 단계 왕 공략법을 몰라갖고 마지막 단계 1000원 썼거든요. 다다기까지 한 대도 안 맞고 겠어. 철권은 요즘도 핫하고. 야 철권 말고 추억의 오락실 게임 이거지. 동물 철권이지. 레전드잖아 이거. 이거 이제 백호 잘하는 애들 보면 인기 존내 많았다고. 이게 백호 콤보 있어요. 백호 이제 막 16단 콤보 있어. 이게 타탑 탓! 아니 모션도 기억나. 타탑 탓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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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타타타타타타! 하이! 이게 어떤 컨셉이냐면은 처음에 사람이었다가 게이지 차면 동물로 변신해요 갑자기. 어 그리고 이제 동물 상태로 싸우거든요. 잼민이들이 이제 막 오락실에서 박쥐 고르면 에이 변태! 야 얘 박쥐 골랐어! 두서지가 국룰이라고? 야 이씨 국룰은 백호지. 야! 펭귄 브라더스! 나 이거 집에 CD 있었는데. 펭귄 브라더스 알아요? 이거 이제 폭탄 넣고 이거 돌려갖고 던져갖고 잡는 거. 이것도 국룰! 이쪽에 한 명 붙어있고 이쪽에 한 명 붙어있고 지들끼리 양보 절대 안 해. 계속 뱅글뱅글 돌아. 야! 네가 먼저 떨어져! 아니 네가 먼저 떨어져! 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. 어 우리 스노우 브라더스 2! 이건 2가 국룰이에요. 이거 이제 잘하는 애들은 눈사람 안 쓰거든. 물 같은 거 쓰거든. 얼마나 잔인한 게임이야. 살아있는 생명체를 눈으로 산채로 묻은 다음에 발로 뻥 차갖고 굴려버리는. 야 너 이거 알아? 야 이거 나만 아니? 이거 모른다고? 이거 약간 미션 게임이에요. 요즘 오락실에 있는 500원 넣고 버튼 3개 있는 게임 있죠? 그거의 조상격이야 이게. 와 이걸 모르네. 하여튼 이거 이미 지금 각 잡힌 김에 쭉 얘기를 해보자면은, 자 요거는 여러분들 잼민이들한테 인기가 제일 없어요. 왠 줄 알아요? 잼민이들이 용돈 넣고 이거 하면은 아끼고 아껴왔던 용돈 넣고 하는 건데 이거를 하는 순간 존나 금방 죽어. 잼민이들 컨트롤러를 못 깨. 그래서 이거는 잘 안 했거든. 잘하는 형들만 하고. 이제 언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. 유치원 때 생일 파티를 했거든요. 근데 생일 파티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런 데 올라갔단 말이지. 어린이 실내 놀이터. 아 약간 이런 거. 당시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. 짚라인 같은 거 타고 이러고 놀고 마지막에 생일인 애들 모아가지고 따! 뽀뽀해! 이러면 이제 남자애가 여자애 얼굴 뽀뽀하고 여자애 맞고 울고 막 이랬단 말이야.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테크모 월드컵도 이것도 이제 각종 나라가 있는데 이 중에 가끔 애국 배팅한다고 한국하는 새끼들 있거든요. 꼭 하고 후회. 아 씨발. 그 다음에 컴퓨터가 일본 나오지? 바로 그냥 동네 오락실 형들 다 모여. 야! 야! 그 새끼 손가락에 바로 그냥 문구점 한의전 열리는 거야. 야! 너 나와봐 형이 해줄게! 그리고 이 싱가 이거 못 빼놓죠. 이게 뭐냐 애들이 달려오면은 싱가 이러면서 불기둥 때문에 달려오다가 갑자기 아 뜨거워 이러고 들어간단 말이야. 근데 이게 주싸게 시키는 게 그냥 한 명이 잡고서는 어? 수비수 붙어? 싱가 한번 써주면 또 아 뜨거워 꺼지고 또 붙어? 싱가 아 뜨거워 꺼지고 그 다음 골대 앞에서 바라락! 브라질 개사기야 그냥.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애들이 이거 알아가지고 동네 잼민이들 축구할 때 꼭 씨바 이지랄 있어. 가다가 씽가 막 이지랄 존나 했단 말이야. 갑자기 막 씽가 이런 태클 존내 걸어. 어 그럼 이제 거기에 정강이 맞고 막 애들 막 울고 막 발로 쳤어 이러면 아 씽가 쓰. 그 시간이 되었다. 와 이거거든 이거. 어이. 그리고 또 자주 했던 거. 제가 옛날에 문구점 오락실에 살았거든요. 이거 알아요? 손가락 펌프? 이게 또 레전드거든. 내가 몽키 매직을 여기 처음 들었단 말이야. 나에게 몽키 매직을 알려준 그 기계예요 이게. 이게 한 두 번 주고 보너스로 한 판 주고 세 번인가 네 번인가 그렇거든요. 마지막 곡에 형들이 아 뭐 할까 이러다가 아 우리 빡센 거 했으니까 한번 쉬어가자 이러면 이제 갑자기 몽키 매직 틀어놓고 하! 원숭 이 나무에 올라가요. 잼민이 다 신나갖고 뒤에서 흥겹게 어깨춤 추고 막 그랬단 말이지. 아 그런 기억이 있네. 그래요 옛날 오락실 감성이 근본이야. 요즘은 다 그냥 PC방 가갖고 잼민이들 하세기 하세기 이러고 샷건 치고 욕하고 씨발 이러는데 당시에는 그런 거 못했어요. 당시에는 게임마다 소리 지른다? 바로 형들한테 뺨말이 맞았거든요. 요즘 잼민이들 진짜 게임하기 편한 시대에 사는 줄 알아야 돼. 아시겠어요? 하나!